말해도 되나 이거? 아, 저 부모님 보시면 안 되거든요. 저는 20살 이하로는 연애로 안 치기 때문에. 20살. 아 그래요? 13살이요. 저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아 의자 왕이셨다. 인기남. 아, 의자 왕 정도는 아니고 솔로몬 정도는 됐다. 꽃보다 안 되고. 안 된다기보다 그걸 하는 순간 내가 선을 넘어가 버릴 것 같아. 물 뽀뽀도? 물 뽀뽀는 받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처음 연애는 몇 살 때 시작하셨나요? 저는 첫 연애가 딱 이제 20살 될 때쯤 그때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수능 딱 끝나고 해방이다! 했을 때 그때 시작했어요. 저는 19살 때 오. 고3 때 했습니다. 고3 때 연애를 하셨어요? 네. 오. 정신 못 차렸죠. 아. 네. 저는 이제 저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좀 힘들었어요. 그래도 한 번쯤 연애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한번 해봤습니다, 대학교 때. 저는 20살 이하로는 연애로 안 치기 때문에. 20살. 아, 그래도? 13살이요. 쩔한 나이요? 아, 이거 정말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는 사람이 됐을 때 해야 된다 생각해요. 여자건 남자건 딱 생각이 딱 올바르게 박혔을 때. 쌍방이 사람이요? 사람이 됐을 때. 사람 아니세요? 저요? 네. 지금은 됐는데 네. 그때 옛날을 돌이켜보면 그때는 아직 뭐라 그러니까 성숙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성숙한 사람. 그럼 성숙한 사람이라 해주셔야죠. 아, 네네. 죄송합니다. 성숙한 사람이 됐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성숙한 사람?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23? 24? 그럼 다들 어떤 데이트를 주로 하세요? 혹은 이제 앞으로 어떤 데이트를 하고 싶다라든지? 저는 하고 싶으세요? 일단 크리스찬이 남자친구 만나고 있는데 만나면 항상 큐티로 시작을 합니다. 큐티하고 다른 거 다 똑같이. 저는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진짜 하고 싶은 게 같이 찬양 집회 같은 게 너무 가고 싶어요. 진짜? 데이트. 저는 꽃놀이 가고 싶어요. 그 가면은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가고 싶네요, 저는. 오케이. 가고 싶어요, 네. 또 다른 거? 아, 그리고 바다 보고 싶어. 아, 좋지. 네, 보고 싶어요, 진짜로. 그러면 이제 찬양 집회 이제 해서 마스카라 다 지워주고 남자친구 괜찮으세요? 그런 모습까지 사랑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거 보고 좀 싫어하는 남자, 손절하는 남자는 진짜 손절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일단 물론 딱 처음에 만나서 결혼을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 번 만나는 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빨리 만나서 빨리 결혼하면 좋죠. 그래서 뭐 한 많으면 세 번? 이미 한 번 쓰셨네요. 저요? 네, 한 번 썼죠. 두 번 안에 해야죠. 몇 번 횟수를 딱 정하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딱 한 번에 연애하고 같이 그 사람이 결혼하면 너무 정말 그 꿈꾸는 이상적인 거 아닌가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근데 또 그 횟수가 은근히 중요한 게 너무 또 많아지면 괜히 또 생각만 많아져서 맞아요. 그냥 차라리 그냥 정신 못 차릴 때 그냥 해버려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냥 정신 못 차릴 때. 근데 그것도 방법 아닌가. 믿지 않는 사람과 연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그 전 연애, 처음 연애가 그 믿지 않는 사람과의 연애였거든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왜 믿지 않는 사람이랑 만나지 말라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만나고 나니까 아 이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구나를 알게 했더라고요. 제가 믿지 않는 자매님하고 이렇게 연애를 했었었는데 처음에는 그 자매님을 제가 어떻게든 이렇게 전도해 보려고 진짜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 자매님도 저한테 저를 좋아했었으니까 저에게 질문을 많이 했어요. 뭐 창세기에 나오는 건 왜 그렇게 나오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뒤에 갔을 때는 이제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누구 얘기 듣는다고 고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좀 피를 봐야 돼. 그 마인드가 바뀌질 않더라고요. 20살 때부터 이제 남자친구 사귀었을 때 믿지 않는 친구들 만나면은 아무래도 부딪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선생님이 믿는 친구 만나는 게 좋겠다 생각해보면 들은 게 없는데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통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 또 가치관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다거나 이럴 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만나보니까 있는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좋아요. 괜히 부딪힐 일이 없어요. 뭐 주일날에 어디 놀러 가자 해도 나는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놀러 가자고 하면은 괜히 또 싸우게 되고 그냥 맞아요. 믿는 사람 만나는 게 믿는 사람 속 편하다. 네, 속 편하다. 잘 맞는 사람도 만나야 된다. 혹은 뭐 안 맞아도 맞춰가면 된다. 이 중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원래는 어떻게 사람이 딱 맞는 사람이 있어. 그냥 맞춰가는 거지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맞아야 돼. 13살 때부터의 경험에 의하면? 13살 때 뭘 몰랐어요. 아, 그쵸, 애기니까. 그쵸. 네, 그냥 지금 다 커서 네네네.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만나보니까 근데 딱 맞는 사람 만날 순 없죠. 맞춰 가는 거죠. 이거를 나누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둘 다인 것 같아요. 처음엔 어쨌든 연애를 시작한 게 잘 맞으니까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하고 이 사람 나랑 비슷하네 하면서 호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만남을 시작하고 그냥 하나 떠오르는 건 안 맞아도 좋다. 안 맞는 게 좋은 에너지를 낼 수 있다? 그거를 이제 부모님 보면서 정말 느꼈거든요. 오. 서로 안 맞는데 그 안 맞는 걸 서로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안 맞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 물론 많이 싸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뭐 안 싸우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안 맞으면은 솔직히 안 만나지 않나요? 그리고 잘 맞으니까 서로 잘 이야기가 잘 되고 그러니까 둘이 만났는데 안 맞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이제 좀 지혜롭게 맞춰가면서 또 그 재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바로 연애의 묘미. 이런 거 없으면 연애 재미 없어요. 부모님이 많이 다르신가 봐요. 지금. 부모님이요? 네. 스타일이 다르세요. 아버지는 꼼꼼하고 천천한 스타일이시고 어머니는 빨리빨리 약간 흘리는 스타일이시고 그래서 외갓댁에 가서 밤을 주우면 어머니는 빨리빨리 막 앞으로 가는데 아버지는 어머니가 그 빨리빨리 가면서 그 흘린 그 밤을 주우세요. 그걸 보면서 내가 이게 하나님의 그 정말 창조의 원리구나. 하나됨. 진짜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네. 하나가 되는 거죠. 그거 보면서 그런 거 느낀 거죠. 그래서 진짜. 그런 뭐냐 나랑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걸 생각하면서 견딜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은 들어요. 네. 아까도 말했듯이 경험은 없어서 그냥 혼자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나중에 아 시뮬레이션을 네네네 나중에 최대한 저는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아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일단 대화를 하겠죠. 그렇죠. 대화를 해서 서로 맞추자라는 식으로 풀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우선 만약에 의견이 안 맞는다 그럼 일단 그 상대방을 입장에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고 맞춰가려고 하죠. 어떤 중간점 서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안 맞는 부분들이 트러블이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서로의 그 가치관이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 너는 나다 알죠? 너는 나다 이거를 해봐야 되지 않나요? 상대방 입장에서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미로 어떤 의도 그리고 생각을 하고 그 말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주면서 제 의견도 어느 정도 이제 표출을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완전히 이렇게 받아주기만 하면 그건 그렇게 막 건강한 연애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제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 상대방을 존중해 주면서 제 의견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버무릴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혼자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연애 중 스킨십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 이거 엄마 아빠가 보면 안 되는데 이 정도면은 부모님들 이제 나가셨겠죠? 내 걸린 줄 알고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저는 네 이것도 시뮬레이션 하셨는데요 그냥 손잡고 뭐 가벼운 정도 괜찮지 않을까요? 일단은 저는 입 가벼운 이 뽀뽀까지만 남자다 보니까 그냥 남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연애를 딱 시작할 때 어떤 스킨십의 선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점점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점점 넘어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넘어야 되지 말아야 할 선까지도 넘든지 아니면 그 가까이까지도 갈 수 있다고 걱정이 되어서 딱 그렇게 선을 그어야겠다 스킨십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감정보다 이성이 더 위에 있을 때 그때 연애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게끔 스킨십을 하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라고 생각한 게 1단계는 손잡는 거
아. 손은 뭐. 그쵸. 손 잡고 거기서 더 가면 포옹까지? 뽀뽀도 안 되고. 안 된다기보다 그걸 하는 순간 내가 선을 넘어가 버릴 것 같아. 뭘 뽀뽀도? 뭘 뽀뽀는 좀 받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결혼이 존재되지 않은 연애 어떻다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이랑 연애, 이 사람이랑 결혼. 아, 너무 말도 안 되죠. 그죠. 저는 조금 그런 뭐냐 요즘 청년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워요. 그냥 개인적으로 너무 결국엔 그 사람을 또 그냥 만나다가 또 똑같은 뭐 외로움이 됐든지 하여튼 또 똑같은 이유로 다시 만나고 또 똑같은 이유로 비슷한 이유로 또 다시 헤어지고 거기서 어떤 채워짐이 있을까 이 사람한테 결국 남는 게 뭐 있을까 아무것도 안 남을 것 같거든요.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그런 어떤 그런 가치관이라든지 그런 걸 공유하면서 아 이 사람 진짜 나랑 너무 잘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연애를 시작한 거고 맞죠. 그렇다면은 그 사람과 끝까지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창조하신 것부터 자체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너무 소중한 존재인 건데 결혼을 안 하고 내가 이 사람을 그냥 잠깐 만나고 헤어져야지 라고 생각하면은 그 상대방을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서 그냥 결혼을 전제하고 만나는 게 올바르다. 와. 동거, 동거라. 저는 동거는 반대.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동거를 말을 했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의 생활 패턴이라든지 알기 위해서 동거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행동인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둘이 같이 사는 그 결혼이라는 삶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의도도 있겠죠. 그 의도는 있겠지만 진짜 제 생각이지만 열의 9분 그걸 떠나서 다른 그런 쪽 생각을 하고 연애를 하지 않나 공고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책임이 따르는 건데 결혼은 그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심하게 말하면 좀 치사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연애를 하고 있거나 연애를 앞둔 꿈의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해주세요. 연애는 세 명이서 한다. 저는 곰신이니까 곰신들에게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잘 이겨내봅시다. 곰신들 화이팅! 남자, 여자,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세 명이서 데이트합니다. 세 명이서 데이트하는 거지. 우리가 안 하는 거지 못 하는 겁니까? 야! 우리도 할 수 있어. 반갑습니다. 24살? 24살? 아름다운 데이트? 아름다운 데이트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 한 번이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만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봤어요. 내일 해볼게요. 어려워요. 살아보세요. 견뎌야죠. 주님 오실 때까지 너는 다다. 손잡기? 아, 네. 6년? 연애... 그것도 내일 생각해볼게요. 인조이를 위한 만남이라면 반대합니다. 결혼 전 동거, 그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겠지만 저는 일단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풋풋하고 떨리고 너무 좋잖아요. 연애라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연애, 시간을 때우기 위한 그런 연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하시려고 보내주신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인지를 생각하면서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문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커플들, 그런 아름다운 커플들을 이루시는 펄들 되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연애요? 네. 24살에? Anyway.